유튜브에서 띠띠뽀를 검색해보세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도 없는데... 설마... 유리야? 싱싱이의 비밀! 싱싱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얘들아! 싱싱이도 같이 부르자! 노래? 뭐 부를까? 저기, 얘들아! 난 빨리 씻고 자고 싶어서 먼저 가볼게! 안녕! 칙칙폭폭 즐거울 땐 칙칙폭폭 소리 높여요! 어떡해! 나도 노래 잘하고 싶다. 오늘은 싱싱이가 쉬는 날이에요. 싱싱아! 우리랑 같이 놀자. 같이 노래 부르는 건 어때? 그러고 보니 운행이 있는 걸 깜빡했네. 미안해 얘들아, 먼저 가볼게. 어? 너 오늘 쉬는 날이잖아. 운행이 아니라 우리랑 노래 부르는 게 싫은 거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럼 뭔데? 사실은 내가 노래를 정말 못 불러서 그래. 그럼 한번 불러봐. 맞아, 우리가 들어줄게. 시끌벅적 도시를 지나. 잘 안 들려. 조금만 더 크게 해봐. 못하겠어. 그럼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해보는 게 어때? 아무도 없는 데서? 싱싱이는 아무도 없는 대강당에서 연습하기로 했어요. 시끌벅적 도시. 고장난 거야? 거긴 아무도 없어. 기차 마을 밖 공장지대에 오래된 창고가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지나갈 때마다 너무 무서워. 거기가 어딘데? 여긴 정말 아무도 안 오겠어. 다음 날이 되었어요. 싱싱이가 픽스와 리프트를 만나러 왔네요. 연습은 많이 했어? 좋은 장소를 발견했거든. 우와, 어딘데? 공장지대에 있는 낡은 창고인데 안 쓰는 거라 아무도 안 와. 그럼 나 연습하러 가볼게. 잘 가. 다리를 넘고 터널을 지나 숲으로 가면 산세드. 일을 끝낸 디질이 공장지대를 지나가고 있네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도 없는데... 설마... 유리야? 얘들아! 공장지대 근처에 유령 있어! 내가 유령 목소리를 들었다고! 어디에서 들었는데? 옛날 제철소 창고 쪽에서 들렸던 것 같아. 옛날 창고? 꼬마 기차들은 싱싱이를 찾으러 창고 쪽으로 갔어요. 싱싱아! 괜찮아? 유령은 어디 있어? 유령? 유령이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노래라면? 그럼 너희들 혹시 내 노래를 들은 거야? 조금 전 노래는 잘 불렀었는데? 맞아! 나만큼은 아니지만 싱싱이는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얘들아. 띠리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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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출발. 이렇게 해서 싱싱이도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유령 소동. 기차들은 밤에도 일을 합니다. 로코도 오늘 밤 일을 나가게 되었어요. 어부 아저씨. 로코, 오늘은 야간 운행이구나. 네, 밤에 일하는 건 처음이라 살짝 떨려요. 걱정 말거라. 평소와 똑같이 하면 된단다. 네. 출발할 시간이구나. 잘 다녀오거라, 로코. 네. 캄캄한 게 좀 으스스한데. 로코는 깜깜한 밤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운행했어요. 아무도 없으니 무섭다. 아니,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무섭지만 빨리 가자. 어? 으아! 깜짝이야!
뭐야? 저런, 로코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도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로코! 띠띠뿌. 괜찮아? 어제 사고 났었다며. 무서워서 빨리 달리다가 넘어졌어. 그랬구나. 내일도 야간 운행이 있는데 어떡하지? 밤에 나가는 건 너무 무서워. 아, 데니를 한번 만나볼래? 데니? 데니가 누군데? 선로를 점검하는 기차인데 보통 밤에 일하거든. 데니라면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가보자. 그래. 어서 와. 세차장에서 깨끗하게 샤워를 끝낸 데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상쾌해. 데니! 띠띠뽀, 안녕? 안녕! 안녕! 처음 보는 친구네? 응, 옌 로코야! 반가워! 안녕!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게 로코가 밤에 일하는 게 무섭대. 너라면 로코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데려왔어. 도와줘, 데니. 그런 거라면 뭐, 알겠어. 고마워! 그럼 출발해볼까? 잠깐만! 무서워! 넌 밤이 하나도 안 무서워? 난 괜찮은데? 우와, 어떻게 그래? 나는 선로를 점검하는 일을 하는데 선로가 틀어졌네? 태호 형한테 연락해야겠다. 태호 형! 데니! 항구 가는 곳 선로가 틀어져 있어요. 알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데니. 네. 선로 점검은 기차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미리 해야 해서 보통 밤에 하거든.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처음엔 무서웠는데 밤에 일하는 것도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로코. 로코는 데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너무 어두워서 무서워. 로코, 노래를 한번 불러봐. 노래? 그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무섭지 않을 거야. 그래? 잘 봐. 칙칙폭폭 칙칙이 폭폭 나는 행복한 기차 즐거울 때 칙칙폭폭 소리 높여요. 칙칙폭폭 칙칙이 폭폭 나는 행복한 기차 즐거울 땐 칙칙폭폭 소리 높여요. 어때, 로코? 좀 나아진 것 같아. 저긴 가로등이 없어. 어떡해.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보자. 친구들과 즐거웠던 일을 떠올려봐. 즐거웠던 일이 뭐가 있었지? 저 꽃 좀 봐. 정말 예쁘다. 맞아. 친구들이랑 소풍 갔을 때 정말 재밌었는데. 어때, 로코? 안 무서워졌지? 우와, 진짜 그렇네. 거봐, 무서워도 이겨낼 방법이 다 있다고. 아, 로코, 잠깐만 멈춰볼래? 왜? 쉿!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봐. 우와, 이게 무슨 소리야? 풀벌레 소리야. 조용한 밤에만 들을 수 있어. 정말 좋다. 이번엔 하늘을 봐. 하늘? 아무것도 없는데. 잘 봐봐. 우와, 별이 정말 많다. 예쁘지? 응, 최고야. 밤에도 멋진 게 정말 많구나.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 혼자? 혼자는 아직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내일은 내가 같이 가줄까?
우와, 고마워, 데니. 고맙긴, 우린 친구잖아. 친구? 응, 친구. 맞아, 우린 친구지. 띠띠뽀, 띠띠뽀. 로코! 어? 데니? 무슨 일이야? 아직 운행 나가려면 멀었는데? 그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밤에 같이 못 나갈 것 같아. 미안. 어? 정말? 어떡하지? 나랑 연습한 대로 한번 해봐. 그럼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알았어. 드디어 로코가 야간 운행을 나갈 시간이 됐어요. 로코, 잘 다녀오거라. 네. 안개가 잔뜩 꼈잖아. 그래도 데니랑 연습한 대로 하면 안 무서울 거야. 가자. 저기 먼저 일을 나왔던 데니가 보이네요. 후, 다 했다. 그나저나 로코는 잘하고 있나? 안개까지 꼈는데. 로코한테 가봐야겠다. 안개가 더 심해졌네. 앞이 잘 안 보여. 연료가 떨어졌나 봐. 급하게 오느라 연료 채워넣는 걸 깜빡했네. 저기 누가 온다. 도와주세요. 여기요. 짐을 다 실은 로코가 공장지대를 나오고 있어요. 어두워도 무섭지 않아. 나는 행복한 기차. 노래를 불렀는데도 무서워. 아, 즐거운 일을 생각해봐야겠다. 즐거울 땐 칙칙 폭폭 칙칙이 폭폭 소리 높여. 칙칙 폭폭 칙칙이 폭폭. 우와, 예쁘다. 로코, 우린 친구잖아. 도와주세요. 어? 무슨 소리지? 으악, 저게 뭐야. 유령인가봐. 저 좀 도와주세요. 몸이 안 움직여요. 도와주세요. 이 목소리는 여기요. 데니 목소리잖아. 데니가 유령한테 잡혔나봐. 너를 도와줄 기차는 아무도 없다. 안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유령 기차 마을로 어서 가자고. 가기 싫어요, 풀어주세요. 데니. 데니는 열심히 날 도와줬는데. 그래, 비겁하게 도망갈 순 없어. 기다려, 데니. 데니를 불어줘. 이 유령 기차야. 데니는 소중한 내 친구야. 어? 로코. 로코. 데니, 유령 기차는 간 거야? 어? 유령 기차? 네가 유령 기차한테 잡혀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잖아. 난 연료가 떨어져서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 분명 유령 기차가 있었는데. 아, 안개 때문에 날 유령으로 착각했구나. 그런 거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다행이야, 데니. 로코는 연료가 떨어진 데니를 끌고 주유소로 향했어요. 그런데 로코, 어? 아까 무서운데도 날 구하러 온 거야? 데니가 유령기차한테 잡혀갈까봐 무서웠지만 우린 친구잖아. 로코, 정말 고마워. 이 정도 가지고 뭘. 이제 야간 운행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정말? 그럼.
로코가 친구를 위해 용기를 냈네요. 정말 멋졌어요, 로코.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저기 꼬마 기차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꼼짝 못하게 됐고 우직한 화물 기차가 최고의 기차로 결정되었대. 우와, 정말? 그렇다니까. 어? 저기 싱싱이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나 봐. 싱싱아! 안녕. 안녕. 싱싱아, 이리 와봐. DJ 얘기 정말 웃겨. 맞아, 정말 재밌어. 이 디젤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해주지. 미안, 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안녕. 그래. 저럴 줄 알았어. 뭐가? 싱싱이는 원래 우리랑 잘 안 놀거든. 싱싱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만나도 빨리 가버리고 잘 웃지도 않아. 정말? 엄청 도도하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그런 건데.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싱싱아, 안녕. 안녕. 싱싱아, 세차하러 왔어? 친구들 말대로 싱싱이는 정말 안 웃는구나. 와! 상쾌하다. 싱싱아! 어? 짜잔! 나 호부 아저씨 같지 않아? 글쎄. 띠띠뽀, 준비 다 됐으면 어서 출발하거라. 웃었다. 띠띠뽀. 준비 다 됐으면 어서 나오거라. 네. 거봐, 똑같지. 도착했습니다. 끝났다. 싱싱아! 같이 가! 띠띠뽀! 넌 정말 빠르구나. 진짜 부럽다. 난 네가 더 부러워. 정말? 왜? 넌 친구들이랑 잘 지내잖아. 난 그렇게 못하거든. 어? 싱싱아! 지나갔네. 나는 친구들이랑 속도도 다르고 정차 능력이 적어서 잘 마주치지도 못해. 나도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고 싶다고?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나만 믿어. 따라와. 싱싱이의 마음을 알게 된 띠띠뽀는 싱싱이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재밌는 걸 좋아한다고. 재밌는 거? 잘 봐. 오이. 꼬봐, 재밌지? 너도 해봐. 뭐?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좋아할 거야. 알았어. 호이. 이렇게. 비슷하긴 한데 조금만 더 얼굴에 힘을 줘봐. 바로 그거야. 웃지 마. 이번엔 달리는 걸 연습할 거야. 달리는 건 자신 있어. 싱싱아! 잠깐만! 왜 그래, 띠띠뽀?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할 거라고.
너는 너무 빨라서 우리랑 같이 달릴 수가 없잖아. 천천히 달리는 것도 연습하자. 아, 친구들이랑 같이 달리면서 얘기하면 분명히 다들 좋아할 거야. 알았어. 천천히, 천천히. 아. 자, 다음은 친구들한테 칭찬을 하는 거야. 칭찬? 응, 칭찬을 싫어하는 기차는 없지. 일단 나부터 칭찬해봐. 뭐? 너를? 응, 어서. 칭찬할 게 정말 많을 텐데. 넌 참 친절한 기차인 것 같아. 정말? 내가 좀 친절하긴 하지. 칭찬할 것도 없어? 더 생각해봐.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봐. 띠띠뽀, 띠띠뽀. 연습을 마친 띠띠뽀와 싱싱이는 친구들을 기다렸어요. 아, 올 때가 됐는데. 와, 저기 온다! 잘할 수 있지? 띠띠뽀! 싱싱이도 있었네? 안녕! 얘들아, 보여줄 게 있어. 어? 우와! 뭔데? 뭔데? 정말 궁금해! 그래, 보여줘. 봐봐. 호이! 싱싱아, 왜 그래? 어디 아파? 뭐 아무래도 아픈 것 같아. 빨리 태호 형한테 가자. 아픈 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아닌데. 싱싱이 같지 않은데. 이상해. 아, 싱싱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 어? 하고 싶은 말? 어서 친구들한테 칭찬을 해. 지니, 넌 정말 힘세고 튼튼한 기차인 것 같아. 내가 힘이 세다고? 응, 디제, 넌 깔끔하고 친절한 기차야. 에? 싱싱아, 뭔가 좀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지니는 깔끔하고 디젤이 힘이 세다고. 어떻게 바꿔서 말했어. 싱싱이가 실수하는 거 처음 봐. 그러게. 싱싱이 말대로 나 엄청 튼튼해. 사실 내가 좀 깔끔하긴 하지. 다행이다. 띠띠뽀. 싱싱아, 고마워. 네 덕분에 친구들이랑 조금 친해진 것 같아. 그것 봐,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 그게 뭔데? 다 같이 놀러 가는 거야. 놀러 간다고? 친해지려면 같이 노는 게 최고니까. 디젤이랑 지니한테 같이 소풍 가자고 해봐. 좋아. 얘들아! 어? 싱싱아, 어서. 우리 같이 소풍 갈래? 그거 정말 좋은데. 다 같이 가면 재밌겠다. 좋아. 나도 좋아. 드디어 소풍을 가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와, 날씨 좋다. 그렇네. 항구로 가니까 바다도 볼 수 있겠다. 신난다. 싱싱이랑 나란히 달리니까 좋은데? 응, 나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바다가 보일 거야. 응. 싱싱아? 네, 거부 아저씨. 갑자기 관광객이 많아져서 특별 열차를 운행해야 하는데 네가 좀 다녀와 줄 수 있겠니? 네. 그럼 지금 빨리 돌아와다오. 네. 가야 돼, 싱싱아.
갑자기 일이 생겨서. 거의 다 왔는데. 난 갈게. 싱싱이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나도.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따라와 봐. 어, 같이 가. 운행을 마친 싱싱이가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소풍도 못 가고. 싱싱아! 안녕!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소풍은? 너 없이 무슨 소풍이야? 너랑 같이 돌아가려고 왔지? 소풍은 다음에 가자. 얘들아, 고마워. 고맙기는, 우린 친구잖아. 그럼! 꼬마 기차들과 더 친해진 싱싱이는 피곤한 것도 잊고 아주아주 행복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디젤의 질투. 화창한 아침이에요. 저기 디젤과 로코가 나오고 있네요. 허버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디젤, 로코. 오늘은 너희 둘이 함께 운행하는구나. 네! 로코는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 디젤, 네가 많이 도와주거라. 네, 그럴게요. 로코, 나만 믿어. 그럼 조심히 다녀오거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여기가 항구야. 크레이니한테 컨테이너를 받으러 가자. 아, 너희들 왔구나. 크레인이, 오늘은 좀 천천히 실어주세요. 어? 왜? 로코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려고요. 그래, 알았다. 그럼 시작해볼까? 자, 받으시오. 받으시오. 로코, 지금처럼 화물칸에 짐을 실으면 새 짐을 다음 칸에 싣기 편하게 조금 앞으로 가주는 게 좋아. 자, 봐. 이렇게. 그렇구나. 디젤이 짐을 다 실었으니 이제 저한테도 실어주세요. 그러자꾸나. 자, 받으시오. 받으시오. 짐을 실었으니까 이제 디젤이 가르쳐준 대로 여기에 멈추고 이제 다음 짐을 실어주세요. 어허허, 제법인데. 자, 받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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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오. 자, 다 됐다. 고맙습니다. 로커가 디젤이 처음 일할 때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에? 크레인이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가볼게요. 로커 가자. 그래, 또 보자. 몰라요. 에? 디젤이 화났나? 치, 로커는 내가 가르쳐줘서 잘하는 건데. 로코와 디젤은 채석장으로 갔어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돼. 됐어? 그럼 시작할게. 잘했어, 로코. 고맙습니다. 일 잘하는 새 기차가 들어왔구나. 맞아. 일이 처음인데도 잘하네. 대단하네. 다 내가 알려준 건데. 하! 내가 더 잘하는 걸 보여줘야겠다. 저도 빨리 짐 실어주세요. 그래. 내 실력을 보여주지. 이제 가볼까? 그쪽은 공사장인데? 안 돼! 어떡해! 로코! 멈춰, 로코! 표지판에 공사 중이라고 적혀 있잖아. 어? 어디? 응? 그러네.
운행할 때는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고. 고마워, 디젤.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디젤! 어? 아, 그런데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떡해? 돈이 다 쏟아졌잖니. 아, 어떡해. 아, 죄송해요. 디젤이 이런 실수도 하네. 로코는 처음인데도 잘하는데. 디젤 분발해야겠어. 로코를 도와주려다가 나만 엉망이 됐잖아. 디젤과 로코가 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젤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고들 했다. 로코, 오늘 일은 잘했어? 그게 디젤이. 로코, 어? 오늘 여기저기서 네 칭찬을 하더구나. 우와, 처음 일을 나가면 떨려서 실수도 많이 하는데 로코 대단해. 고마워. 모두가 로코만 칭찬하자 디젤은 기분이 나빠졌어요. 다들 너무해. 로코는 내가 가르쳐줘서 잘하는 거라고. 디젤! 디젤! 지니, 무슨 일이야? 허브 아저씨가 찾으셔. 허브 아저씨가 왜? 모르겠어. 어쨌든 다른 친구들도 다 갔으니까 우리도 가보자. 그래, 그럼 가보자. 로코도 왔네? 응? 다 온 것 같으니 발표하마. 이제 화물을 옮기는 일은 디젤이 아니라 일 잘하는 로코에게 맡기기로 했다. 로코는 역시 최고의 기차야. 그럼 이제 전 무슨 일을 해요? 넌 로코 심부름을 해주거라. 네?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안 돼. 꿈이었구나. 정말 꿈처럼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띠띠뽁, 띠띠뽁. 다음날 아침, 디젤은 아주 많은 화차를 달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다들 날 칭찬하겠지? 으라차! 역시 디젤이야. 로코보다 훨씬 대단해. 안녕하세요. 디젤, 어서 와. 어? 웬 화차를 이렇게 많이 달고 왔니?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정말 괜찮을까? 어쩐지 좀 불안한데. 으차! 디젤, 다 실었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움직일 수 있겠어? 그럼요. 디젤! 어? 로코. 로코 왔구나. 안녕하세요. 우와, 디젤, 짐이 정말 많네.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럼 난 가볼게. 왜 안 움직이지? 아, 이게 아닌데. 거봐, 역시 너무 많이 실었어. 어휴, 이를 어쩐담. 저, 지기차 아저씨. 응? 디젤이랑 저랑 화차를 나눠다는 건 어때요? 아, 그러면 되겠구나. 이게 아닌데. 이거 항구로 옮기면 되는 거지? 맞아. 넌 다 잘하니까 항구도 혼자 갈 수 있지? 난 먼저 갈게. 디젤! 디젤! 안녕. 어? 로코는? 너도 로코 얘기야? 어? 로코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다 내가 가르쳐준 건데 다들 로코 칭찬만 하고 너무해. 무슨 소리야. 모두 널 칭찬했는데.
오, 지니, 띠띠뽀, 어서 오거라. 허브 아저씨, 로코는 잘하고 있어요? 처음 일하는 거라 어려울 텐데. 잘하고 있단다. 걱정했는데 디젤 덕분에 잘 적응하는 것 같구나. 맞아요. 다들 디젤이 로코를 잘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우와, 디젤 멋지다. 정말 그랬어? 응, 로코도 디젤이 정말 고맙다고 했어. 로코도? 그런데 로코는 어디에 있어? 항구에 갔어. 아까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항구로 가는 길이 공사하고 있던데 괜찮을까? 뭐라고? 디젤 왜 그래? 나 좀 나갔다 올게. 걱정이 된 디젤은 로코를 찾아다녔어요. 로코는 길도 잘 모르는데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지? 안 돼. 디젤, 여기서 뭐 해? 로코, 괜찮아? 항구로 가는 길이 공사 중이었는데 혼자 가기에서 미안해. 아, 아니야. 전에 디젤이 가르쳐줬는데. 어? 내가? 디젤이 그랬잖아. 운행할 때는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항구로 가다가 길이 공사 중인 걸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갔어. 맞다, 내가 그랬었지? 응. 로코, 그걸 기억하다니 정말 잘했어. 고마워. 거봐,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맞아, 나도 디젤처럼 멋진 기차가 되고 싶어. 로코, 너도 열심히 하면 곧 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우와, 정말? 그럼. 로코가 디젤 덕분에 무사히 운행을 마쳤네요. 잘했어요, 디젤.